난 이제 어떻게 살지? 믿을 놈이 없어. 남자란 모두가 왜 그 모양이야? 한선장 그 자식은 죽은 듯 잠자고 있던 내 육신만 들쑤셔놓고 도망쳐버렸어. 화덕불에 들끓는 냄비처럼 이놈의 육신을 어떻게 잠재우지? 난 이제 사내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꽃풀이 박종윤. 그녀가 갑자기 쓰러져 위독하다는 스마트폰 문자 메일을 받은 것은 저녁 8시쯤이었다. 나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장난이겠지 하고 건성으로 답장을 보냈다.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도 통화했는데 사람 생사를 가지고 장난치다니 였다.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는 서울에서 친척의 아들 결혼식 참석으로 울진에 내려가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이튿날 아침 식사 뒤 친척들과 동해안 관광을 나서려는데 전날 메시지를 보내왔던 후배가 이제는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 지 선배가 결국 명주를 놓았소. 우짤기요? 무슨 소리야? 진짜가? 나 참 선배도 죽고 사는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겠소? 처음 메시지 문자를 받았을 때 내가 보낸 답장을 후배가 그대로 베껴먹고 있었다. 그의 말을 빌리면 이랬다. 진도의 집 빌실 회원 토방에서 혼자 있던 지미수가 쓰러지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이웃 아주머니들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했다. 주변 지인들이 부랴부랴 서둘러 승용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목포대학병원으로 과속을 내어 옮겼지만 이미 오랜 시간 방치되어 가망이 전혀 없다고 하더란다. 뇌출혈로 뇌 전체에 피가 뒤덮여 수술마저 불가능하다는 결과라고 했다. 급히 연락을 받은 외아들 섭과 친척들이 병원으로 달려갔으나 회생시킬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의식 없는 환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주위 사람들은 침묵 일관으로 안타깝게 서로 지켜보기만 할 뿐이었다. 절망적인 와중에도 친척들은 예비사자에 대한 장례 절차를 엄밀히 진행시키고 있었다. 유가족들의 근심어린 긴 밤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새벽녘이 되었을 때 그녀는 결국 이승에서의 명주를 미련 없이 놓아버린 것이었다. 연락을 받은 즉시 나는 조문을 위해 울진에서 진도행을 결심했으나 당장 실행하기는 어려웠다. 결혼식 뒤에 친척들과 동해안 하루 일정 스케줄이 빡빡하게 잡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립 끝에 친척들과 함께 점심만 먹고 조문을 위해 나만 먼저 출발한다는 양해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젠 포항에서 점심을 먹고 혼자서 진도까지 어떻게 가느냐가 고민해야 할 과제였다. 그곳까지는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 승객 대기실 벽에 붙어있는 전국 지도를 아무리 훑어보아도 난감하기만 했다. 포항 동쪽에서 진도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직행버스는 없었다. 느대뻔은 번번이 갈아타야 가능한 길이었다. 서울에서는 진도까지 직행버스가 있었다. 하루쯤 늦더라도 서울로 가서 진도로 가느냐 아니면 남도 쪽 지리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길을 무턱대고 강행군을 한번 해보느냐가 관건이었다. 포항에서 서울까지 다시 그곳에서 진도까지 가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길이었다. 나름대로 스마트폰 인터넷 정보를 활용해보니 매번 버스를 갈아타더라도 포항에서 진도로 가로지를 수밖에 없었다. 포항에서 출발하면 첫 번째 도착지가 진주였다. 그곳에서 광양을 거쳐 순천으로 그 다음이 보성을 지나 강진 해남순이었다.
늦은 시간 중간 지역에서 배차가 끝나버리기라도 하면 혼자서 덩그러니 시골 여관의 하룻밤 유숙은 정말 김빠지는 일이었대. 어떻게 하든 진도까지 서둘러 시간을 당겨 무사히 도착하는 방법만을 취할 수밖에 없었대. 포항을 출발하여 도착한 진주 버스터미널에서 서둘러 순천행 승차권을 샀으나 타이밍이 맞지 않아 분주한 대합실에서 50분을 꼬박 기다려야 했대. 대합실 창밖으로 보이는 터미널 주차장에는 언제부터인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대. 그때서야 내리고 있는 빗줄기 속에서 죽었다는 지미소의 얼굴이 안개처럼 어렴풋이 떠올랐다.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갑작스런 부고였다. 정말 그녀가 죽은 것일까? 하나밖에 없는 30 초반의 아들 섭이 결혼식을 올린 지 겨우 보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나는 문득 내 자신과 그녀와의 관계를 떠올려 보았다. 늦깎이로 등단한 나하고는 동갑나기지만 문학으로는 10년 앞선 등단 선배라 그녀에게 그냥 만만하게 선배라고 호칭하며 지냈다. 문학의 선후배라는 이름으로 처음의 만남은 그렇게 시작했지만 주위에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순수하게 보지는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녀가 있는 곳엔 내가 또 내가 있는 곳엔 그녀의 그림자가 있는 듯 없는 듯 항상 따라붙어 있었으니까 나는 처음부터 그녀와 이성관계로는 엮이고 싶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녀를 감당하기에는 내 자신이 역부족이라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성 이상으로 모든 일에 적극적이고 리더십 또한 강했다. 다소 내성적인 내 성격에 비해 모든 사고가 앞서가는 것도 이성으로 발전하는 데는 걸림돌이 되었다. 만약 이성관계로 발전했다면 그녀가 과연 감정이입 없이 내 문학을 솔직하고 신랄하게 충고해 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언제나 자신 주관이 뚜렷한 그녀만큼 솔직하게 문학의 충고를 뼈저리게 해줄 동료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보장은 없었다. 지미수는 모든 일에 의욕이 강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다. 문학단체의 세미나 행사가 있을 때는 모든 준비나 진행은 혼자서 도맡아 하였다. 그녀는 남녀노소 회원을 불문하고 총체적 리더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장기자랑에서 그녀 특유의 댄스나 노래는 좌중을 항상 압도하는 편이었다. 그녀가 춤을 추며 온몸을 흔들 때는 정신이 아찔할 때도 있었다. 풍만한 수박덩이 같은 두 가슴이 떨어질 듯이 요동을 치면 남자 회원들의 환호는 절정을 달렸다. 어느 단체나 행사장에서 술 마시고 진상 부리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었다. 문학단체라고 별다르지는 않았다. 평소 샌님 탈을 쓴 듯 하다가도 몇 잔 술에 벌쭉난 사람도 있기 마련이었다. 어쨌든 그들까지도 애정으로 보듬어 챙길 줄도 아는 따뜻한 그녀였다. 드디어 진주에서 순천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빗방울이 차츰 굵어지고 있었다. 하늘도 잔뜩 찌푸린 표정으로 그녀의 죽음에 조문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하늘을 온통 뒤덮은 회색 구름 밑으로 빗줄기가 쉴 사이 없이 줄기차게 쏟아서 내렸다. 빗줄기 때문이었는지 먼 산 아래로부터는 벌써 땅거미가 내리지르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미소의 죽음이 현실로 서서히 어두움처럼 다가왔다. 버스 앞면 중앙에 매달린 TV에서 요즘 모든 언론 매체를 독점하고 있는 거금의 현상금이 붙어있는 어느 종교단체 교주를 뒤쫓는 중계방송이 한창이었다. 그 교주는 대형 여객선 사고를 일으켜 수백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선박회사의 실권 운영자이기도 했대. 우리의 언론이란 한국의 대표적 냄비근성의 모범이랄 수밖에 없었대. 진중하고 차분함이 없었대. 어떤 채널을 돌려도 마찬가지였대.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경쟁적으로 정신줄을 쏙 빼놓는 호들갑이 짜증날 정도다. 차라리 늦여름 무더위에 줄기차게 우려대는 매미 소리가 듣기에 훨씬 나은 편이었대. 그도 그럴 것이 언론 매체는 검찰과 경찰의 정보를 범인에게 다투어 생중계해 주고 있는 셈이었대. 검찰과 경찰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을 수색할 것이다. 또는 어느 지점을 봉쇄하고 있으며 도주로는 어느 곳이 될 것이라는 등 아이들 전쟁 놀이도 그처럼 공개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 교주의 피신조 행동대원들에게 정보를 몽땅 퍼주고 있는 꼴이 아닌가. 오래전에 이미 인명피해를 낸 대형사고의 전과가 붙어있는 그 교수가 지금 순천에 잠입했다는 소식에 현장 리포트가 열을 올리고 있었다. 그 교수는 한 달이 넘도록 흔적을 남기지 않고 투명인간처럼 수사망을 강교하게 잘 피해 다녔다. 검찰과 경찰의 추격을 시니컬하게 비웃으며 신출 귀모를 연출할 때는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잡히기만 해라. 머리통을 개패듯이 두들겨 부술 텐께. 그 교수가 사회에 저지른 악행에 국민들의 악에 바친 목소리는 이해할 만도 했다. 치안의 공권력이 죽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대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도 없었다. 국민들의 성난 목소리는 허공의 메아리에 불과했다. 순천 터미널에서 다시 버스를 갈아탔을 때는 5시 30분을 넘어서고 있었다. 비는 계속해서 내렸다.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된 여객선 승객들의 구조작업이 비바람으로 난항을 겪는다며 TV 화면의 리포트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마이크를 잡은 그는 몰아치는 비바람을 죄지은 사람처럼 송두리째 두들겨 맞고 있었다. 보름 전이었다. 지방 모 대학의 교수로 있는 미수의 외동아들 결혼식이 있었다. 나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청첩장도 받지 않았지만 협회 사이트에는 올라와 있었다고 했다. 천성이 게으른 내가 매일매일 특정 사이트를 뒤적인다는 것도 내 적성에는 맞지 않았다. 사이트를 열흘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나로서는 그녀의 외동아들 서버의 결혼식을 알지 못했던 것은 당연했다. 나는 그 점이 의아했다. 도대체 그녀가 지금까지 우리 관계로 보아 나에게 어떤 섭섭함이 있어 청첩장을 발송하지 않았는가. 미수가 죽기 3일 전에 그 일을 따지기 위해 내가 전화를 먼저 걸었던 것이었대. 그녀의 변명을 들어보면 특별한 이유가 있던 것은 아니었고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고만 했다. 그러고 보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언뜻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다. 얼마 전이었다. 우연한 일로 바로 내 앞에서 미수 자신이 나와 가깝다고 생각하는 여자 지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녀와 크게 한바탕 다툰 일이 있었다. 두 사람의 다툼을 나까지 애매모호한 분위기로 끌고 들어가 버렸다. 아마 그 일로 나에게 청첩장 미발송 사태가 빚어진 것이 아니었는가 하고 생각했었다. 상대적으로 성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혼자 사는 여자라서 그런지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수가 틀리면 그녀의 오기는 용불을 뽑고도 남았다. 공연이 옆에 어물대고 있다가 불똥이 튀게 되는 경우는 가끔 있었다. 내가 서울에서 진도까지 가끔 오르내릴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그녀가 그곳에 존재했었기 때문이었다. 서울에 있던 그녀가 갑자기 진도로 내려간 것은 3년 남짓 되었다.
지인의 소개로 해안가의 해원 도방을 한눈에 보고 미련없이 사들인 것이었다. 미수의 해원 도방은 진도읍에서 남쪽으로 15여분을 자동차로 더 달려 깎아지른 해안가 절벽 위에 있었다. 그녀의 집 대청마루에서 태평양을 향해 툭 터진 바다를 바라보는 절경은 가히 일품이었다. 서울에서 긴 시간을 달려 그녀의 해원 도방에 도착하면 우리 일행은 성급하게 넓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거나 아예 절벽을 엉금엉금 내려가 바닷물 가까운 암석 위에 퍼질고 앉아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는 갈급하게 한 잔 술부터 입속으로 먼저 들어넣어야 여독이 풀렸다. 미수는 서울에서 내려간 지인들이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수산물들을 아끼지 않고 갖다 대었다. 민어나 농어, 전복, 낙지 등 진도 근해에서 주로 나는 것들이었다. 그곳에서 즐기는 술이라 하면 단연 홍주나 울금주가 조종을 이루었다. 해저물역 서쪽의 노을을 바라보며 맥주에다 홍주를 한 모금 탄 노을주의 맛은 그 분위기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어떤 표현도 돌출해낼 수가 없었다. 미수는 두 번의 결혼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 남편은 직원을 여럿 거느린 서울에서 제법 잘 나가는 세무사였다. 그의 고객들은 주로 남대문이나 동대문의 시장 상인들을 비롯하여 도시만의 중소기업 사장들이었대. 그런 바탕으로 생활의 어려움은 모르고 살았는데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죽자 그녀에게는 충격이었대. 남편이 남겨놓은 것은 아파트 하나와 얼마간의 은행 잔고와 나의 어린 아들 하나뿐이었대. 그녀가 등단한 것은 대학 시절이었대. 나름대로 문단에서는 글 잘 쓰는 작가로 유명 문학상도 서너 개 정도 수상했으므로 주가도 제법 있었대. 남편과 사별하고 그녀를 돈방 속에 앉힌 것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장편 추리소설 때문이었대. 북한 김일성의 죽음을 예견한 소설이었대. 김일성의 사망 시기가 소설 속에 예견한 그 날짜와 하루도 틀리지 않게 딱 들어맞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대박이 터진 것이었대. 그녀가 두 번째 남편을 만나게 된 것은 대박이 난 그 즈음이었대. 남편과 사별한 뒤 15년이 지난 제주도 여행 카펠리에서였다. 이미 추리소설로 십몇억의 돈을 거머쥔 그녀의 유명세는 대단했다. 그녀가 연이어 장편 소설을 출판하자 출판사에서 그 기류를 놓칠 이유가 없었다. 제주도 여행에 편성하여 카펠리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게 된 것은 출판사의 약삭빠른 홍보 전략 때문이었다. 선상위의 출판 기념회는 저녁 만찬으로 시작되었다. 지미수의 인사말과 뒤이어 참석 인사들의 소개가 끝난 뒤 카펠리 책임자인 선장의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한태길. 37세의 나이로 아직 미혼이었다. 후리한 키와 바다 사내의 인상이 짙게 풍기는 구릿빛의 건장한 마도로스였다. 선장의 이목구비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한 것은 흰 제복 위의 견장과 소매에 두른 몇 줄의 금태와 마도로스를 상징하는 모자가 압도적이었다. 한태길과의 만남을 거의 운명적이라 생각할 정도로 지미수는 첫눈에 빠져버린 것이었다. 한태길이 먼저 그녀에게 접근했다기보다 그녀가 유독 그에게 친절을 보였다. 흠이라면 한태길보다 미수가 10살이나 많았다. 그렇더라도 화려한 소설가의 이력이나 아직 미모가 살아있는 그녀의 접근이 태길은 싫지 않았다. 미수로서는 한태길을 본 순간부터
자신의 밑바닥에 굳게 닫혀있던 여심의 문이 낙동강 수문이 벌어지듯 쩍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 실체가 믿기지를 않았다. 15년 동안 사내의 굶주림에도 아무런 동요 없이 쥐죽은 듯이 살아온 현실이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그녀의 아파트에서 혼인신고와 더불어 아예 동거를 시작했다. 미수가 물질적 여유는 있었지만 한태길은 선장으로 받는 급료에서 한 달 생활비는 풍족하게 꼬박꼬박 내어놓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아예 보따리를 쌓아 미국행을 결심해 버렸다. 명분은 그녀의 외동아들 섭의 공부 때문이라고 했다. 그녀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챙겼다. 미국의 거주지는 그쪽에 살고 있는 태길의 누님이 미수가 지불한 계약금으로 일처리를 깔끔하게 해놓았다. 미수가 생각해도 미국에서 살 집은 어마어마했다. 그녀는 한번 결정하면 당장 저질러 놓고 보는 성격이었다. 그렇더라도 이건 그냥 살림집이 아니라 대저택이었다. 수영장이 딸린 100만 달러 저택을 매입한 그녀의 통 큰 배포에는 열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미국 거주 정리 모두하고 태길의 재산 내역을 보니 그는 아무것도 챙겨온 게 없었다. 초호화 여객선 선장의 급료라면 만만하지 않았다. 아무리 총각 신세로 계획 없는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노후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 밖이었다. 처음에 미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그녀는 이미 그에게 빠져있는 상태였으니 따지고 사시고 할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그가 무일푼이라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그런 계산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그가 허물이 있다거나 부족한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감싸고 나가면 되었다. 태길보다 10살이나 많은 그녀로서는 모성 본능 같은 것이 작용했을 수도 있었다. 눈에 콩깍지를 뒤집어 쓴 열정적인 결합은 두 사람의 관계가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어느덧 그 사이가 삐걱대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태길이 미국 교포의 사업에 미수를 끌어들여 보정을 서준 것이 큰 문제가 되었다. 그 결과 미수는 어이없게도 벙어리가 된 채 100만 불짜리 저택을 내놓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 거리로 나앉아야 했다. 그들은 5년 만에 허망하게 서울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외아들 섭이 미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였다. 귀국한 두 사람은 예전에 비해 궁해진 일상에 티격태격하면서도 서울 생활은 마지못해 그런 대로 돌아가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태길은 귀국한 뒤 다시 외항선을 타게 되었다. 고액 연봉을 받는 태길이 내어놓는 생활비는 미수에게 그럭저럭 도움이 되었다. 얼마 있지 않아 두 사람에게 돌이킬 수 없는 위기가 찾아왔다. 외항선을 타는 태길의 바다 사내들 본성인 바람기 때문이었다. 태길은 일본을 들락대며 오사카에 현지처를 두고 있었다. 미수에게 입금시켜주던 생활비도 차츰 줄어들기 시작했다. 태길의 바람기를 알게 된 미수로서는 자신의 자존심에 관한 문제였다. 도저히 참고 지나칠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하루아침에 파혼을 결정하고 이혼 절차를 밟았다. 그녀는 집안에 있는 태길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렸다. 둘이서 법적 이혼을 하고 난 며칠 뒤였다. 불행하게도 태길은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되었다. 그 사건을 나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리고 그 섬뜩함이 오래도록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와 부부연을 맺은 사람은 어떻게 두 사람 모두 교통사고로 불행을 맞게 되는가였다.
그녀는 나하고 문학의 동료로서 또는 선후배로 웬만큼 좋은 관계로 지속된 7여년 만에 한태길과 결별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대. 어느 날 추석 명절의 연휴가 끝날 무렵 오후였대. 시내에서 볼일을 보고 미수와 연락이 되어 공교롭게도 서로 같은 지역에 있어 만나기로 했대. 둘이서 만나 호프집에서 맥주잔을 나누고 있었대. 그녀가 그곳에서 태길과 이혼하게 된 속마음을 처음으로 털어놓았대. 나는 묵묵히 듣는 입장이었대. 술을 웬만큼 과하게 마셔도 그런 추태를 보일 성격이 아닌 그녀가 눈물까지 보이며 넋두리가 구구절절이었대. 난 이제 어떻게 살지? 믿을 놈이 없어. 남사란 모두가 왜 그 모양이야? 한선장 그 자식은 죽은 듯 잠자고 있던 내 육신만 들쑤셔놓고 도망쳐버렸어. 화덕불에 들끓는 냄비처럼 이놈의 육신을 어떻게 잠재우지? 난 이제 사내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 그녀답지 않게 늘어놓는 악다구니 가까운 푸념은 차마 듣고 있기가 민망했다. 그렇다고 이미 떠나버린 사내로 인해 안달하는 것 같은 그녀의 허전한 품을 내가 대신 끌어안고 채워주겠다며 다독거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대. 그날 이후 그녀와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지만 두 번 다시 그 말은 서로 입에 담지 않았대. 미수는 그날 모습과는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대. 그날 듣기 거북했던 처량한 자기 신세를 술기운을 빌려 깡그리 뱉어내므로써 한태길과 함께 멀리 날려버린 것 같았다. 남녀의 관계란 서로 가까이 하는 자리가 잦을수록 모래에 물 스며들듯 지붕거리게 되는 것이다. 혼자 사는 나 역시 그녀와 그렇고 그런 사이로 함께 뒤엉켜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분명히 다시 말하건대 내가 그녀를 감당하기란 도저히 자신이 붙지 않았다. 우선 일상 속의 그녀와 나의 생활 방법은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기도 했다. 미수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화려한 것을 선호했지만 나는 좀 보수적이었다. 나는 손때가 묻어있는 것은 웬만하면 고쳐서 썼다. 그렇다고 손때 묻은 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 선장과 헤어진 뒤 그녀는 그럭저럭 시간이 흐르면서 나와의 관계는 그 이상도 아니었고 이하도 아닌 처음 만났던 명실공히 선후배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었다. 때로는 미수가 헤어진 한태길 선장과 나누었던 격정적이고 녹작지근한 밤이 그리워 아직도 간간이 뒤척이는 그런 속내를 엿보이며 외로움을 넌지시 하소연할 때도 있었지만 나는 모르쇠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대. 그런 일방 그녀는 드러내놓고 무사내들을 만나고 다녔다. 그것이 개인적 사업이었든 미래였든 나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부지의 사내와 만남의 장소에 굳이 나까지 끌어들여 대동하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그 자체를 선의로 받아들였다. 얼마 뒤 생각해보니 나를 그런 자리에 동행한 속셈은 무사내들에게 자신의 이미지 과시욕 때문이었다.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보면 그녀에게 무관심하다시피 한 나를 질투심을 유발시키려는 목적을 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했다. 그만한 눈치쯤은 알고도 남지만 그녀가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더 깊숙이 몸을 사리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미수는 나의 기피증쯤은 아랑곳 없이 되레 반격을 해왔다. 공연이 심술을 부리는가 하면 슬슬 터집의 용도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보름 전 결국 나에게 외아들의 청첩장을 보내지 않은 사실도 나의 가까운 여자 지인과 다툰 이유가 한몫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털어버릴 수가 없었다.
그녀가 3년 전에 서울에서 갑자기 연고도 없는 진도로 내려갔지만 그 점에 나는 그 사실이 나에 대한 시위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진도로 옮겨간 뒤에는 부재 중인 서울에서는 당연히 만날 수 있는 빈도가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것을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생각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었다. 서울에서 진도까지의 거리는 끝에서 끝이었다. 연고가 없는 그곳에서 그녀가 단순히 지필을 하기 위해서만 옮겨간 것이 아니라는 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막상 내려오긴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적막하고 외로워. 혼자 내려오기 못하면 마음에 맞는 인간들 대거지로 몰려와도 좋고 나로서는 자극적인 이런 메시지를 받는 게 여간 불편하지 않았다. 메시지를 여러 통 받고 나서야 겨우 지인 몇 명과 인사치레로 진도로 내려가긴 했었다. 그곳에 도착해서 나의 눈에 비치는 대로 말하자면 우려했던 것만큼 미수는 우울해하거나 나쁜 환경에 처해 있지도 않았다. 역시 그녀답게 그곳에서도 자신의 건재함을 한껏 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되레 짧은 단시간에 그곳 문화예술인들과의 교류의 폭이 왕성했다. 나의 우려를 무색할 만큼 대본에 일축시켜버렸다. 진도에서 변두리 해원토방까지 방문하기는 교통이 불편한 곳이었다. 그런데도 우리 일행의 도착에 맞추어 그녀가 초청한 지방예술인들이 10여 명이나 나름대로 속속 들이닥치고 있었다. 글쓰기엔 좋은 곳이야. 그러나 너무 적막해. 저길 좀 봐. 밀려드는 파도가 끝없는 외로움을 몰고 오는 것 같아. 그 외로움 때문에 한여름에도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녀는 자신의 과시와는 다르게 벼락 밑에서부터 까마득하게 펼쳐진 바다를 가리키며 내 귀에 은밀히 짓거렸다. 그런 다음 그 말 뒤에 따라붙는 수식어는 나라도 사수 내려와주면 적막함이 덜하겠다는 논조였다. 그녀가 그러면 그럴수록 내 남자는 움츠러들며 그녀와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마나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때를 지어 자주 진도를 오르내렸다. 그곳을 갈 때 나 혼자는 절대 갈 수 없다는 철칙을 세웠다. 두터운 방호벽처럼 지인들을 여러 명 달고 갔어야 했다. 갈 때마다 그녀의 일상은 늘 활기에 차 있었고 외로움이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입으로는 나에게 나지막이 토로했다. 노상 외롭다고 내가 필요로 하다는 것을 여전히 암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입김에 말려들지 않았다. 단 하룻밤이라도 내가 말려들게 되면 그녀의 첫 남편처럼 비명횡사하거나 두 번째의 한태길처럼 교통사고로 반신불수가 될 수 있는 불운이 분명 닥칠 것이라는 잠재의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 해남 버스터미널에 내렸을 때는 진도행 막차가 이미 떠난 밤 9시 반을 넘어서고 있었다. 억수처럼 쏟아지는 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텅 비어있는 터미널 대합실에는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주변을 두리번대다가 마침 빗속에 대기하고 있는 빈 택시 하나를 발견했다. 그 택시가 마치 구세수 같았다. 기사와 흥정을 적당히 끝내고 택시 뒷좌석에 몸을 눕히자 장시간의 여정에 시달린 육신은 마치 목적지에 다 온 것 같은 안도감으로 녹작지근하게 녹아내렸다. 미소의 시신이 안치된 진도 장례 예식장에 도착했을 때는 지독히 쏟아붓던 빗줄기가 어느사이 능계비로 변해 있었다. 시간은 10시를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서울에서 급히 내려온 몇몇 지인들과 진도에서 오래전부터 수인사를 나누었던 인사들이 눈에 들어왔다. 나는 먼저 미소의 영정 앞에서 예를 올리고 자리에 돌아와 앉았다. 그곳에 먼저 와 있던 후배에게서 미소가 갑자기 쓰러진 경위와 병원 응급실을 급박하게 오르내렸던 상황을 다시 한 번 더 경청해야 했다. 후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다. 여객선 대형 침몰 사고가 난 뒤 미수가 백목항으로 자원봉사를 자원해 나갔다고 했다.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물건을 옮기다가 앞으로 엎어지며 심하게 이마를 땅바닥에 찍고 말았다. 그녀는 구토와 어지럼증으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집으로 돌아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휴식을 취했다. 그때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었다.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었다. 가난하고 구제해야 할 어려운 신도들의 주머니를 갈취해 자신 가족들만 호의호식한 폐륜적인 그 교주는 진도 앞바다에서 대형 참사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내고도 모자라 애꿎은 미수의 목숨까지 앗아간 것이었다. 그날 밤은 술기운을 빌려 지인들과 고인의 추억을 안주삼아 뜬눈으로 시간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지인 몇 명과 나는 여객선 침몰 사고가 났던 백목항을 둘러보았다. 그곳에서 미수가 쓰러진 흔적을 눈여겨 찾아보았으나 거대한 분노로 들끓는 주변 분위기에 압도되어 그 흔적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우리는 장례 예식장으로 되돌아왔다. 서울에서도 늦게 소식을 접한 문학 동료 몇 사람이 더 내려와 고인 추모에 힘을 보태주었다. 초저녁이 되자 흰옷을 입은 무녀와 악공 한 무리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악공들은 망자의 영정에 있는 우측 상단에 줄지어 앉았다. 그들의 각자 손에는 피리, 젖대, 장구, 북, 징, 아쟁을 하나씩 거머쥐고 신하의 반주를 하기 시작했다. 그 행사는 바로 망자를 위한 진도의 시김구시였다. 중년의 건강해 보이는 무녀가 자신의 노래소리에 맞춰 춤사위로 이어가자 악공들이 합주를 했다. 그 공연은 무려 3시간이나 걸리는 대공연이었다. 그런데도 지루함이 없었다. 씻김구실은 망자를 깨끗이 씻김으로써 극락천도를 빌고 남은 가족의 평안과 자손의 발복이 주 목적이었다. 굿은 무녀가 주도하며 생존 시 망자 생활의 중심지였던 안방에서 바리대기를 시작으로 대청마루 오구물림이 끝나고 마당으로 나갔다. 마당으로 나가는 다리는 망자를 집안에서 끌어내기 위한 행동이었다. 고프리는 살아생전 망자를 완전히 저승으로 떠나보내며 이승과 절연시키는 명확한 행위였다. 안방에서 마당으로 나가는 행위를 하던 무녀가 갑자기 식장 안으로 되돌아와 눈을 부라리고 지휘봉 같은 장신대를 들어 넓은 식장 안 사방을 휘젓고 다녔다. 그녀의 주문에 의하면 망자가 이승에서의 못다한 한이 아직 남아서 저승길로 못 떠난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이 지금 장례식장 안에 있다며 무녀는 자신이 가진 내림굿의 신통력으로 찾고 있는 중이었다. 수많은 모든 시선들이 갑자기 그 무녀의 뒤를 쫓았다. 과연 그 대상이 누군지 모두가 궁금증을 일구었다. 넓은 예식장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았을 무렵 무녀가 든 장신대의 끝이 갑자기 바로 나를 불쑥 찔렀다. 모든 조문객들이 왁자지껄하게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망자와 나의 인연에 대해 궁금증이 증폭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벼랑간 당한 일이라 당황하고 난감스러워 안절부절 못했다. 장신대가 가리키고 있는 나를 향해 무녀는 빨리 나오라고 성화를 부렸다. 보다 못한 후배가 얼른 나가보라고 내 옆구리를 찔렀다. 그런 상황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그 자체는 망자와의 관계가 더욱 수상스러울 것은 뻔했다. 나는 무녀들의 뻔한 놀이구슬의 한 액션이라고 위로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무녀를 따라 나갔다. 무녀는 상신들을 나에게 건네주며 미소의 영정 앞에 놓고 절을 두 번 하고 노잣돈을 놓으라고 일러주었다. 나는 정신이 멀쩡한데도 혼이 빠진 듯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치르고 나서 무녀가 상신들을 들고 밖으로 나가라고 호통을 쳤다. 그 의식이 끝나고 나서 고프리로 이어졌다. 비로소 미수의 영혼이 이승과 깨끗이 고별하고 조승을 향해 날아갔다는 것이었다. 그 의식대로라면 미수가 생전에 나하고 뭉쳐있던 매듭을 풀고 이젠 저승으로 훌훌 날아갔다는 말이 된다. 이튿날 그녀의 시신이 화상터로 향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무녀가 장신대 끝으로 나를 가리켰을 때 내가 받은 충격은 아직도 가슴에 뭉글거리며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었다. 그 많은 조문객들 중에 평생 일면식도 없었던 그 무녀가 하필이면 왜 나를 지목했느냐에 의문이 풀리지 않았다. 무녀의 주문대로 미소의 혼이 과연 나를 제대로 지목한 것이었을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에 섬뜩한 전율이 나를 다시 압도하는 것에는 제어할 능력이 없었다. 미수는 죽는 순간까지도 나를 갖기를 갈망했을까 하는 의문 또한 풀리지 않았다. 나는 그런 생각들을 털어버리려고 애를 썼지만 허사였다. 장신대가 놓여있는 미수의 영정은 마치 나를 쏘아보고 있는 것 같은 그녀의 강렬하고 절절한 눈빛이 지금도 뇌리에 틀어박혀 쉽게 털어낼 수가 없었다. 미수와 몸을 섞었던 사내들은 모두 불운에 처했었다. 이제는 더 이상 몸을 섞을 사내가 없어지자 그녀의 명이 다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뜬금없는 상상이 언뜻 스치는 것은 내 비속한 속성이었다. 어쨌든 무녀의 시킴굿의 발언대로 소승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내가 어느 날 명주를 비로소 놓는 날 그쪽 세계에서 미수와의 해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 일이다.